별다른 이름도 내걸지 않은 작은 반찬 가게. 정갈하고 맛있는 반찬들이 가게 앞을 가득 채운 이곳은 시장 안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이 소박한 반찬이지만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는데요. 예, 요거 낙자고. 이곳을 찾는 대부분은 오래된 단골 손님입니다. 5년 넘었죠. 입소문. 입소문으로. 이 집에 단골 손님. 몇 년 단골이세요? 5년. 맛있어요. 자주 오세요? 예, 사가 당겨서 사가 안 가나. 작은 가게지만 찾는 손님이 많으니 흥대신의 가족에겐 충분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오시는 분은 다 단골입니다. 다 몇 년서 뭐 7, 8년 다 단골. 이제 제가 먹는다 하고 제 식구가 먹는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처치해야 돼요. 해가지고 뭐 물론 맛도 있어야 되고 또 친절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반찬. 오늘은 봄동이 주재료라는데요. 기울이는 봄동이라고 요거를 겉절이 해놔놨어요. 흥대 씨 역시 반찬 가게의 엄연한 요리사. 국기리고 잡채하고 뭐 파김치, 전구지 김치 이런 김치 종류 내가 준다 하고 저쪽에는 멸치 볶고 뭐 일미 무침 뭐 멸치 뭐 그거는 만드는 게 좀 힘이 덜 들고 이거 힘이 많이 들고 하고 여자들이 할 수가 없어. 양이 많다 보니까. 손님이 많은 만큼 한 번에 만드는 음식의 양도 엄청납니다. 매일 삶는 당면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15kg짜리 한 박스인데 이 정도로 해야 하루 지금 올 팔 물량이지. 다 이렇게 반찬도 다 여러 개라 여러 것 해야지. 이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 다 실패다 하지. 오늘 흥대 씨가 만들 음식은 잡채. 잘 삶은 당면은 불지 않게 곧바로 찬물에 헹구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가진 양념에 색색의 채소들까지 넣어 잘 버무리면 흥대시표 잡채가 완성됩니다. 이제는 베테랑 요리사지만 아내는 아직도 흥대씨의 솜씨가 완전히 믿음직스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안 됐다. 맛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로. 잡채는 깐깐한 말선 씨의 최종 심사까지 통과. 하지만 반찬 가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분주히 움직여야 오늘 장사 준비를 끝마칠 수 있다는데 빠듯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말선 씨의 비법 하나. 바로 식용소다를 넣는 것입니다. 이거를 잠깐 넣으면 빨리 물러지거든요. 안 그러면 시간과 너무 많이 걸리니까 빨리 해내기 위해서는 건너면 이게 이제 쪽에 빨리 삼키고 쪽에 빨리 물러져. 그렇습니다. 또 너가 씻어야 이런 거 또 씻어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 베테랑 반찬 셰프들 사이에 조금은 서툰 솜씨를 보이는 이 사람. 흥대 씨의 맏딸 은미 씨입니다. 내가 만드는 음식을 남들이 잘 먹으니까 재밌어요. 이제 갓 음식을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흥대 씨 부부가 은미 씨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손님한테 일단 친절해라 하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고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경 써서 정성껏 만들어라고 아빠가 항상 그렇게 말해. 아니 소태 간장은 왜 끓이는 거예요? 우엉조림. 말순 씨에게는 맛있는 우엉조림을 위한 비법이 있습니다. 이제 센 불에 이렇게 팍팍 졸아야 이 조림이 쫀득쫀득하게 맛있지. 그냥 이렇게 불 약한 불에 하면 이게 퍼지면서 쫀득쫀득한 맛이 없거든. 그래서 불조림 제일 잘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면서 중요한 게 어디 불뿐일까요? 경험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말순 씨는 딸 은미 씨에게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습니다. 말순 씨의 비법이 가득 담긴 우엉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반찬들은 완성되는 대로 하나씩 가게 앞에 진열되는데요. 오전 내내 말순 씨와 은미 씨가 몸을 움직여 만들어내는 반찬들은 종류만도 하루 30여 가지. 많게는 35가지가 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한 2시, 3시까지 전부 다 놓으면 한 28가지. 이제 계절별로 결정을 하지. 요즘 가을철 지나서 이제 겨울철이 접어드니까 겨울에는 이제 주로 이제 나물 종류로만 해야죠. 무겁고 불편하지만 흥대 씨는 가마솥만 사용합니다. 많은 양을 국을 끼려고 하니까 일반 솥 갖고는 못 끼리겠더라고. 이제 그런 이제 연구한 결과에 보니까 이는 큰 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솥을 갖다가 200리터, 20리터짜리 이렇게 들어가요. 물 용량이. 그러니까 엄청 큰 기지. 국을 담당하는 흥대 씨. 오늘은 삶은 홍합살을 가지고 뭔가 만들 계획인가 본데요. 매일 끓이다시피 하니 이제는 여간한 주부들보다 솜씨 좋다는 소리도 곧잘 듣는다는데요. 근데 여자들이 제일 해먹기 쉬운 게 미역국이 제일 잘 끓는잖아. 근데 여자들이 물어본다. 와, 아저씨 좀 어째서 끓이길래 나는 이런 맛이 안 나던데 왜 그런 맛이 있냐고. 처음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사 먹어보더만 그런 칭찬을 많이 하대. 맛있다고. 그래 또 안 끼릴 수가 있나 이제. 매일 끼리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역국도 분명히 했지. 우리 고기 한 열한두 가지 정도 되거든. 그 이제 요령을 익혔지 이제. 맛있게 하는 요령을. 재료를 좋은 거 쓰고 약수 좋은 물에 매 진하게 삶아가지고 그래갖고 간을 봐가지고 됐다 싶을 때 판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매끼리야.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특별한 비법이라 말하는 흥대 씨. 이제는 뭐 프로 주부보다 더 깊은 손맛을 자랑하는데요. 서걱서걱 자른 미역에 천일염과 참기름 등 갖은 양념을 넉넉하게 넣어서 푹 끓여내는데 아니 저 그렇게 대충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양이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끓여줍니다. 여자분들이 만들어 파는 거를 이해를 하는데 남자가 만들어 판다는 걸 나도 내 자신인데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한테 물었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으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다가 내가 안에 들어가서 앞에 가리가 아주 가리마가 지나놓고 안에 배웠어서 스무스 하다가 칭찬이 자자하고 그러니까 또 이걸 스무스 해갖고 안 되겠다. 오픈을 시키나 놓고 여자분들한테 직접 하는 걸 해야 되겠다. 흥대 씨가 처음부터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목수님 주문대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뭐 작업 현장이 이래서 내일부터 좀 작업이 좀 뜸하게 돼서 내일 뭐 당분간 한 며칠 쉬어야 되겠습니다. 일이 그리 없습니까? 동절기라 좀 그렇네. 예. 이거 내가 왔다. 날이 갈수록 일거리는 줄어들고 일을 하는 날보다 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 이거 오늘 왜 이리 빨리 왔는데? 누구? 네. 오늘 왜 빨리 왔는데? 빨리 왔더니 현장 소장이 날도 춥고 해서 일도 없다고 내일부터 좀 이렇게 쉬는 거 아, 그럼 어쩌노? 이제 하루하루 버려 먹고 사는데 내일 단장이 일거리 없으면 우리 어떻게 애들하고. 응가이 잡히고 뽑아대라 뭐. 에, 나도 모르겠다. 뭐. 승질 나서 죽겠다. 밥이나 잡히세요. 뭐 잡히고 뭐. 평소 손맛 좋기로 소문난 아내를 보고 흥대 씨는 제2의 삶을 계획합니다. 정 맛있네. 이전에 당신 소리 좋다고 이거 오늘 소리 좋다고 반찬 가게 한번 하자겠는데 반찬 가게 한번 해볼까? 지금 뭐 노가다 하루하루 해가 먹고 사는데 그 뭐 자본이 있어야 하지. 어떻게 하든 내가 마련해볼거만 돈은 내가 한번 해보자 마. 하지만 반찬 가게도 처음에는 힘들기만 했습니다. 어려운 건 다 어려웠죠. 처음에 뭐 만들어 갖고 판매하니까 뭐
아빠님한테 반응은 어떨란가 걱정이 먼저 오고, 그리고 또 뭐 그때 한참 여름이다 보니까 반찬을 만들면 또 많이 또 상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많이 버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자리 잡은 반찬 가게. 돌이켜보면 쉬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음식 장사는 처음이고 뭐 끝이고 처음에 잘해야 되지. 처음에 잘 못하면 망하죠. 처음에 잘 못 손님도 아무 왔다 가면 맛없다 반응이 처음 잘해야 돼. 하지만 처음에 흥대 씨에게 음식 맛을 내는 것보다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쑥스럽고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장비스럽기도 하고 이거 뭐 한것만 기쁘기도 하고 그랬죠. 먹고 입고 싶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수없이 일하다 보니까 붙어 있는 게. 아, 7살부터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좋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이거는 이제 돈이 되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음식 맛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해낸다는 흥대 씨. 그런 그가 매일 빠지지 않고 달려가는 곳이 있는데요. 주택가 한가운데, 그것도 버젓이 남의 집 대문 안에서 찾은 것은 바로 약수터입니다. 우리 장사 시작하고부터 그랬죠.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특별히 개방해둔 이 약수터의 물이 흥대 씨의 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특별 재료입니다. 요 약수를 갖고 국을 끓이면 맛있어요. 이 약수가 참 유명하구만 해요. 요 약수가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주민들 물 좋은 물 먹으라고 약수물 수질 검사도 자주 하고. 손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물만도 20리터 약수통 10개 분량. 이 무거운 물을 매일같이 들어 옮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결같은 맛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귀한 약수로 팥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물부터 먼저 끓여가지고 물이 끓을 때 팥을 씻고 이어가지고 끝날 때 그냥 끓여. 끓어올라요. 그래야 안 녹지. 안 그러면 누르. 뽀얀 새알심까지 듬뿍 넣어 쉴 새 없이 저으며 끓여주는 것이 포인트. 잠깐도 한눈팔결을 없이 저어야만 손님들의 눈길을 유혹하는 맛있는 팥죽이 완성됩니다. 팥죽을 야. 물 한 방울까지 좋은 재료만으로 정성을 다해 끓인 팥죽입니다. 이라고 한 게 그러면 도탕은 바르기 좀 필요 없어요. 팥죽 다실 거예요? 네. 좋은 재료로 끓여 넉넉함까지 꽉꽉 채워 포장한 음식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 귀한 손님들을 위한 음식이라는데요. 남아서 또 아프나 말? 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다. 똥이 불편하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안부 전화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드는 게 조리. 몸이 불편하니까 요리를 못해 드시는 거라요. 그리고 이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만 뭐 한마디에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가면 고맙다 소리 우리는 다 듣고 우리는 복 받으있어 하고 간다니까. 그밖에 없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있어. 고맙습니다. 예. 넉넉함과 푸근함이 가득한 흥대 씨의 반찬 가게.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의 발길은 끊일 줄 모르지만 흥대 씨 부부는 너무 늦지 않게 퇴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일찍 퇴근을 준비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에 좀 일찍이 좀 맞지. 그렇게 흥대 씨 부부의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흥대 씨는 매일같이 시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하루 반찬을 만들 재료들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뭘 내놔, 만나놔. 담으시고. 나는 알라요. 무슨 뭐 그렇게 비싼 옷.
더 좋은 재료를 더 좋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 곳곳을 누벼보는데요. 재고는 이제 하룻밤 지나고 재고는 이제 풀이 쪼가고 뿌리가 신실하지 않고 확 죽어 있고 그리고 잎이 물이 뜨고 이렇게 신선도가 좋고 좋네 뭐가. 시장을 한참이나 돈 끝에 흥대 씨는 마음에 드는 얼갈이를 찾아낸 모양인데요. 그 시간 말순 씨도 반찬 재료를 사기 위해 단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네, 2만 원. 아이, 오늘 미역과 좋네. 요거 오늘 15,000원 주시고. 요거 그물이 없나? 오늘 그물이 없나? 아, 좋아. 좋아? 깨끗해. 결이 좋아야 되고 또 첫째 부드러워야 되고. 이제 미역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긴 게 이게 돌미역이라고 좋아요 이게. 길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짧은 거. 이파리가 넓으면은 맛있고 이렇게 좁은 거. 네, 이런 게 결이 좋은 거고 좀 맛있어.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빛깔도 나고 끼가 흘러 그렇죠. 네. 오늘 하루 장사를 책임질 식재료를 한차 가득 싣고 두 분은 다시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흥대 씨 가족에게 전날과 다름없는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10년을 넘게 지켜온 반찬 가게. 그런 소중한 곳이기에 흥대 씨는 유독 이곳에서만은 딸에게 엄한 아버지가 되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원체 뭐 들었다 나갔다 해서 하니까 저기 하다가 또 들리면 또 나가보이라니까. 네. 그냥 이제 두 달 됐는 건데 딴 데 갔다가. 아빠가 이거를 제가 물려받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은미 씨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의 손맛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오지. 그럼 이렇게 지렁이 있는 거로 몰라. 그냥 이렇게 물 시시시 씻어가지고 자기들은 뭐 이렇게 묻히지. 이렇게 많은 물에서 큰 다라이 이렇게 놨고 해야만 이 바다 지렁이 떨어지지. 뭐 그냥 일반 조금 다라이다가 뭐 주부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이 지렁이 안 보여. 바다 이거 갯벌레 이게 잘 안 보여.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갈 음식을 만드는 일이기에 단 한 가지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반찬 해보니까 반찬 가게를 해보니까 이 손이 진짜 몇 번 가는 게 있고 스물 번 가는 게 있더라. 그 한 가지 조리를 만들 때, 예, 그렇게 보통 해가지고는 이 반찬을 못 해내요. 사람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반찬 가게 흥대 씨 가족은 앞으로도 지금 같은 진심으로 가게를 이어가지 않을까요? 전부 다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따들고 뭐 손으로 좀 더 하는 거. 경찰서이자 힘들더라도 젊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고생하는 게 낫지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거 좀 싫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나 뭐 내가 내 본 양심을 갖고 손님들한테 뭐 속이지 않고 좋은 재료를 갖고 이렇게 맛좀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게 처음 초심을 잊지 말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뭐 앞에서 못하고 손을 놨고 막 아예 배운 시세를 지금 모르지만 못할 만 못하게 돼 모르지만 한 대까지 열심히